자, 우리가 코베리언스하고 코릴레이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제 이게 차에 대한 데이터인데, 요거는 지금 연비에 대한 데이터예요. 고속도로 연비. 그다음 요거는 무게에 대한 데이터인데, 차에. 그러면 차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비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이 연비하고 이 차의 무게는 네가티브한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지금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를 갖고 와야지 돼요. 갖고 와서 이쪽을 카피해서 여기다 놓읍시다. 놓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저기에 대한 데이터죠. 연비에 대한 데이터고, 그다음에 무게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와요. 해서 무게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자, 연비 예를 들어서 벡터 XF, F는 이제 저기에 XF 플로트 넘버로 정한다. 자,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게, 킬로그램이라고 합시다.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일단 넣어야지 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미 사이즈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사이즈가 10개의 데이터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파라미터, 피처가 있어요. 연비와 뭐냐면, 무게. 그럼 요게 지금 n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n개의 데이터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guess에다가 뭐냐면 이걸 집어넣어라. 자, 여기서는 콤마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저기 C++에서는 이렇게 하면 요 어레이에 이 데이터가 좀더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킬로그램도 똑같고, 킬로그램도 여기에 집어넣읍시다. 넣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에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구할 때는 n by p, 즉 여기가 n by p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단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메이트릭스 XF하고 데이터 뭐 DA라고 하죠. DA하고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뭐냐면 n by p인 데이터입니다. p가 라지 p야지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옮겨 넣읍시다. 그러면 o integer p equal 0에서부터 p가 라지 p까지 하고 p 플러스 플러스 하고, 마찬가지로 또 뭐냐면 컨트롤 카피 v 하고, 그 다음에 n도 마찬가지로 n 이퀄 0부터 n까지 뭐죠? n 플러스 플러스. 아, p는 이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데이터에 n의 제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 이걸 벡터로 할게 아니고 지금 이걸 벡터로 합시다. 벡터가 나중에 편해요. 벡터 XF에 n개의 벡터가 있는데 사이즈는 이제 p예요.
그러면 각각의 앵계에 대해서 데이터의 엔데이터에 대해서 리사이즈 피계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리사이즈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 그러면 n의 제로에는 뭘 넣을 거냐면은 게스를 넣을 거예요. 게스 그다음에 p가 아니고 리사이즈 p가 라지 p죠. 리사이즈 주로 카피 v 1번에는 킬로그램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애널라이즈 하라고 요 지금 뭐야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걸다 계산하게 하고 그것을 리턴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그것을 계산하는 멤버 펑션은 애널라이즈라고 합시다. 라이즈 벡터의 어레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벡터 xf 데이터.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서 mean, 뭐 시그마, 코릴레이션, 코이피언 다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여기서 부르면 되겠죠. analyze 컨트롤 카피해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데이터에 대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ss.analyze 하고 요거를 우리는 지금 뭐냐면 DA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mean하고 sigma하고 variance, correlation을 다 이제 프린트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봅시다. 자, analyze에서는 먼저 mean을 구해야 돼요. mean. 자, mean은 지금 일단은 mean은 사이즈가 이제 p계예요. 시그마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p by p고 p by p예요. 자, 우리 경우는 지금 p가 2니까 이거는 두 개에 대한 mean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 mean의 어떤 제로로 먼저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자, int for p equal 0에서 p가 large p 전에 p 플러스 플러스 해서 뭐냐면 mean은 p equal 0.0. 이렇게 하면 일단 초기에 0으로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인티자로 합시다. 그다음에 min을 이제 구해야 되죠. min은 이제 좀더 벡터를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자, min을 구합시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for 카피 min을 구하기 위해서 n 전체 n에 대해서 이제 더해줘야 되죠. 자, n 이거 라지 n이 돼야 되겠네. 라지엔에 엔터하고 민의 p는 플러스 이퀄 뭐냐면 데이터에서 들어와야 되죠. 데이터 에 n. 자, 이렇게 되면 요 데이터에는 엘리먼트가 두 개인 벡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p를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요것도 지금 민도 보면 엘리먼트가 p계이고 요것도 엘리먼트가 p계인 둘다 벡터야. 자, 이건 지금 이 플러스 이퀄은 벡터의 플러스 이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두 개면 두 개씩 지금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n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n으로 나눠. 자, 이거는 뭐냐면 스켈라 나눔셈입니다. 벡터에 대한 스케일은 벡터에 지금 인수가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이거 플로우트 n으로 나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민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민을 구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뭘 구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을 서로 빼줘야 돼요. 코베리언 xy에 대해서는 x 빼기 xm인, y 빼기 ym인인데 지금 각각의 지금 민을 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두 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구하죠. 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p by p야 되죠.
지금 자 일단 인태자 J 콜 0에서부터 J가 P까지 그다음에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뭐 JK라고 그럴까요? 컨트롤 카피하고 여기 이제 K 콜 K는 근데 사실은 지금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대칭이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J부터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시메트릭이니까 그거를 복사해 주면 되죠. K 그다음에 K 자 여기로 들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코베리언스 J, K는 이퀄 0 지금 나 여기서 이제 더해야 들어갈 거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가 들어야죠. N개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뭐냐면 코베리언스는 데이터의 뭐 곱하기 뭐죠? 데이터의 n번째 데이터의 i번째 하고 빼기 min의 i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카피 자 곱하기 뭐죠? i번째 하고 min의 인치 k 아 이게 j이군요 i가 아니라 j J, 마찬가지로, 또는 K, K.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수식에서 보면 이겁니다. 자, 요거, 요거. 자, 여기서 플러스 이퀄인데, 뭐에 대해서 플러스 이퀄이냐? 코베리언스 JK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JK에 대해서 여기에 플러스 이퀄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이거 너무 기니까 좀 밑에 내려놓읍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전체 합을 구했고 이걸 나중에 이제 뭘로 나눠줘야지 되죠. 코베리언스 JK는 커피 이거는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로트 여기 왜 K번째가 식별이 안돼 있다 그렇게 돼 있지? JK 아 이게 여기서 끝났을 때 여기야 되게 되겠네 요쪽 안쪽이야 되겠네 자 여기에 해서 이거에 나누기 n-1 하면은 이제 코베리언스가 되고 지금 우리가 대칭이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컨트롤 카피하고 V 하고 J KJ는 어떻게 되느냐 KJ는 JK죠 그건 이제 대칭이니까 그런 거예요 V 컨트롤 V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다 구한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코릴레이션을 한번 봅시다. 코릴레이션은 그거에 대해서, 같은 거에 대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시그마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시그마는 뭐냐면, 요것의 대각선에 지금 배리언스가 계산되니까, 그 배리언스를 스퀘어루트로 하면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거는 요렇게 해야지 됩니다. 자, 시그마의 p는 이퀄 코베리언스를 스퀘어 루트 코베리언스
고베리언스 대각선상에 있으면 p 파이 p죠, 그죠? p 바이 p가 a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그마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계산이 됐고, 자 그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구해야지 되죠, 그죠? 자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자 코릴레이션의 대각선 방향은 1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각선은, 자 이것도 만약에 좀더 p에 대해서 해주는데, 자 p 바이 p에 대해서 해주는데, 지금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j 플러스 1부터 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을 때는 그거는 뭐냐면 1이 됩니다. 코릴레이션의 j, j는 1이 되죠. 왜냐하면 시그마로 나누는 거니까, 같은 시그마 제곱이랑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j by k라고 할까요? j by k는 코릴레이션 k by j랑 똑같고, 그것은 뭐냐면 코베리언스 j, k를 뭐냐면 시그마 j와 시그마 K로 나눈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코릴레이션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릴레이션하고 코베리언스 구한 것을 나중에 이제 프린트는 밑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코베리언스 카점 텍스트에다 지금 넣도록 해놨습니다. 자, 한번 돌려봅시다. 자, 결과가 나왔나요? 한번 covariance.txt로 여기 있나 봅시다. 열기 파일, 자 covariance.car 여기 있네요, 텍스트. 자 열기, 자 했더니 지금 평균은 27.49, 34.25가 나왔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에 원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대충 30에서 26, 뭐25 이렇게 돼서 27.4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도 2700에서 3600뭐 이렇게 나와서 지금 3425가 맞고, 시그마는 굉장히 크게 차이 나네요. 지금 요거는 연비에 대한 시그마고, 요거는 뭐죠? 그 무게에 대한 시그마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연비에 대한 시그마는 요거에 2.45의 제곱이 여기에 6.0,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대각선은 이거의 제곱이 나오죠. 2.45의 제곱은 6.044가 될 거고, 그다음 393의 제곱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예요? 15만 4천 얼마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코베리언스죠. 엑서 그 무게와 그 연비의 코베리언스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했더니, 이건 일단 대각선은 지금 일단 1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0.72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인데,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서로 네가티브하게 코릴레이트 돼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뭐냐면 연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뭐죠? 무게는 작아져야지 되고, 무게가 커지면 또 연비는 작아져야 된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